자, 한 발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 발 주제는 오늘 약간 매크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뜨겁죠. 사실 기업별로 굉장히 뜨거운데 어제는 또 포스코 관련 주들. 포스코 오면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포항제철로 다 기억하실 텐데 포스코가 저렇게 또 핫하게 움직이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를 주축으로 해서 인터내셔널 뭐 계속 뭐 뜨거운데 자 일단 그건 좋은데 그래서 매크로를 될 수 있으면 안 다루려고 했는데 왜냐면 매크로는 다뤄봐야 뭐 앞서 이제 뭐 이제 우리 교육 같은 걸 받았잖아요. 말이 쉽지 그렇게 대기가 되게 어려워서 얘기도 장황하고 길어지는데 요 시점에서는 조금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은 안 좋은데 지금은 뭐 지표들이 둔화가 되고 기업 실적들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환경 드릴 거야라는 희망과 그 희망의 배경은 역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금리 인상이 좀 멈추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피벗이라고 하는 정책도 방향을 바꿀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을 지금 막 당겨옵니다. 현재로 당겨오는데 너무 빨리 당겨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속도 조절을 안 하고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것 때문에 조금 눈에 좀 많이 거슬린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 채권이 어제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주식 종목만 집중하다 보면은 뭐 지수는 별개. 뭐 지수가 곤두박질 치면은 조정이 깊어지면은 종목도 사실은 좀 영향을 받겠지만 지수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했죠. 물론 뭐 8거래일, 9거래일, 뭐 10몇일 올라도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법제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과열되게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 어제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이 같이 올랐다는 거. 근데 적당히 오른 게 아니라 환율이 어제 12원 급등했죠. 그 전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사실 환율을 확 꺾었어요. 어떻게 꺾었냐면은 당국이 점심시간 때 개입도 했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하고의 달러 스왑도 했죠. 그럼 국민연금한테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지 말고 국내 쪽으로 좀 돌려라 그래서 달러 원 환 포지션을 세렌바이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세렌바이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동시에 겹쳐서 지난주에 한 20몇 원을 급하게 뺐죠.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또 그대로 돌려놓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변동하고 민감한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에 굉장히 민감해요. 자, 이번 주에 외국인 배당금이 한 2조 원가량이 지급이 됩니다. 뭐 삼성전자를 해서 한 2조 원가량이 들어가는데 배당금을 본국으로 또 보내면은 달러를 사야 되고 그거는 이제 서울 환시에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금 역성금 결제 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뭐 무역 적자 누적되는 거야 뭐 다 알고 계신 거고. 자, 그리고 결제 수요가 이제 두 군데인데 이제 정유사들 대표적으로 기름 사오고 나서 달러를 지급해야 되죠. 그런 결제 수요가 있고 외국인 역성금 수요가 겹치면은 환율이 좀 위가 확 열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미국 달러 가치가 같이 뛰면은 조금 더 가속을 받고 이게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은 조금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서 좀 그걸 유념합니다. 이 환율이 오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또 들여와야 되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수입 물가는 식탁 물가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죠. 인플레이션 자극받으면 당연히 금리가 자극받고 금리 자극받으면은 주가에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라는 거. 이걸 좀 이런 그 큰 틀은 좀 생각하면서 종목을 바라보더라도 전략들을 그렇게 좀 짜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는 없지만 쓸데없는 얘기를 또 길게 했네요. 자, 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MBN골드의 김명민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을 좀 구할게. 네. 네, 발치를. 아, 네네. 네, 어금니 오른쪽 두 개를. 아, 제가 네. 그 뭐 예능 프로그램에 탁재훈 씨인가요? 뭐 저하고 연배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그 이제 발치하신 걸 보여주시길래 네. 아 저분들의 연세가 드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러게 바로 그 제가 어제 이걸 찍고 뺐더니 상당히 아프네요. 근데 뭐 전혀 어색하진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발음이 좀 셀 수 있다라는 거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주제는 또 이제 환율 얘기. 저 환율 얘기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환율이나 이 매크로 지표들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축에 속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시장의 색깔이요. 이 매크로 이슈를 좀 무시하는 것 자체가 또 시장에 조금 색깔이 돼버렸다. 그러게요.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곡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지금 가뭄 때문에 네. 뭐 작황이 안 좋고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래도 시장은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염호라든지 리튬 개발하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질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소개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약간 이게 시장이 너무 좀 이 쏠림이 좀 심하다는 게 딱 포스코 그룹주들 주가 흐름을 봐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세야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네. 그리고 또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네. 뭐 급등하는 게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죠. 항상 주식시장은 뭐 이 뭐 비대칭이고 뭐 비성적이고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포스코까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시장을 거의 십수년 이상 지켜보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시총이 또 작은 것도 아니에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 시총이 거의 지금 30조가 다 돼가고 있고 어저께 말씀드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총이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5조 3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지 않다. 다만 최근에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워낙 폭발적인 시세를 내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전처럼 우리가 이런 애들은 좀 무거운 종목, 잘 안 가는 종목 이런 선입견 자체가 오히려 없다라는 게 오히려 지금 장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주가가 정말 좀 이 무거운 종목들입니다만 폭발적으로 좀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이틀 만에 거의 40%를 올라간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제 차트 위치 잠깐 설명드리면서 이 기술적인 부분들 박스권 상단을 이제 그냥 뚫어내버리니까 그냥 뭐 이게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들의 수급이 계속 장중에 이제 매수를 좀 이제 들이부으면서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어제 맞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어저께 뭐 포스코 DX 상한가 가고 뭐 포스코 그룹주도 스틸리온도 상한가 갔고 근데 DX나 스틸리온은 사실 네. 저도 요즘 기업을 잘 안 열어봐가지고 네. 포스코 ITC가 이제 네. 포스코 이제 DX로 이제 사명이 좀 바뀐 거고 DX로 맞습니다. 이제 포스코 이제 스틸리온도 사내에 뭐 맞습니다. NISI 그렇죠. 전산 쪽 근데 그게 이제 포스코 ICT가 최근에는 또 이제 전기차 테마로도 엮여가지고 주가가 이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상들이 어쨌든 지금 미래차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이제 관심이 워낙 좀 강하다. 다만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앵커님도 오늘 이제 매크로 이슈를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가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좀 해석을 하거든요. 실제로 너무 이제 한쪽으로 좀 쏠려 있으면 언젠가는 그 수급 쏠림이 좀 풀리게 될 거고 수급 쏠림이 이제 풀리게 될 때 변동성이 조금 이제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너무 섣불리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이게 끝이 안 날 것처럼 계속 올라가니까 네. 내가 사도 또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게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이제 크잖아요. 과거 네. 같았으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하루 이틀 만에 한 10%만 수익 나도 와 대박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에는 뭐 10% 수익 나도 이게 수익이 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코스닥 시장이 올해 연초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지금 33%가 올랐어요. 네. 근데 포스코 아니 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LNF 요 세 종목을 제외하면은 상승률이 1%가 채 안 돼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극심하게 지금 수급이 좀 쏠려 있고 코스닥 지수도 왜곡이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곡이 맞습니다. 네. 그런 수급 왜곡은 언젠가는 또 풀리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자정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크로 이슈들을 계속 좀 체크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조금 첨언을 좀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배당 얘기도 좀 해주셨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배당금을 한 2조 원 이상 지금 받게 될 텐데 뭐 개인 이제 투자자들도 배당 맞습니다. 배당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이제 배당 기준일 기준으로 지금은 계좌에 없더라도 작년 배당 기준일 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배당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12월 마지막 거래 맞습니다.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 아마 이제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다 뭐 노란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배당금이 입금됐다는 거 통보를 해주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연락처가 또 갱신이 안 됐거나 카톡 네. 같은 거 다 차단해버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배당금이 입금된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 이번 주에 계좌에 입금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증권 계좌로 네 증권 계좌로 들어오는 거니까 내 계좌에도 배당금이 좀 입금됐구나 그게 의외로 또 내 계좌에 없는 종목인데 배당금을 받으면 이게 마치 이제 공돈이 생긴 것처럼 좀 쏠쏠한 이제 느낌이 드니까 한 번씩들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 그냥 요거는 부연
이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스물스물 오르죠. 네, 어쨌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걸 오히려 거꾸로 좀 방어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달러는 이제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물가를 계속 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달러를 조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아까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목요일 금요일날 너무 좀 심하게 얘들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언더슈팅이 나오다가 네. 어제는 장중에도 1%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뭐 주지시켜 주신 것처럼 이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변동폭 자체가 너무 좀 크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조금 불안 심리를 이제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 밴드를 이제 조금 넓게 좀 설정을 좀 해드려 보면 한 1270원에서 1320원 요 밴드 안에서 이제 환율을 좀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환율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올라가면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물가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조금 이제 상반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환율은 뭐 한 1270원에서 1320원 정도 이제 밴드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해보고요. 결정적으로 어쨌든 지금 시장과 이제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좀 대응을 시켰을 때 지금 시장의 색깔은 뭐 디커플링이 오히려 색깔이다. 네. 매크로 이슈를 너무 좀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오늘 지금 뭐 종목은 얘기를 안 해주셨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조금 이제 종목으로 하나 딱 이렇게 또 어제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제 하나 딱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늘은 저는 이제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유진테크? 싶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이슈와 시장이 이제 상관관계가 크게 없다면 오늘 오히려 유진테크 같은 이런 네. 반도체 장비 종목이 오히려 좀 반등할 수도 있다. 지금 지난주부터 한 일주일 가까이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은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소비가 그럼 둔화될 거고 그럼 IT 제품 또 소비가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조정받는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매크로 이슈가 강하게 작용을 한다면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은 좀 빠지겠죠. 근데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흐름을 보면 장중에 코스닥 시장의 매도가 아주 강하게 좀 나오다가 그 한 1,400억 가까이 이제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는 그걸 거의 한 뭐 800억 가까이 매도를 좀 줄이면서 어제 마무리가 좀 됐는데 막판에 이제 매도를 줄일 때 매수가 어디로 좀 들어가는지를 봤더니 오히려 또 IT 소부장 종목들 저점 매수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유진테크 같은 종목이 뭐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난다면 아 우리 시장은 뭐 실적에 대해서 모멘텀 좀 생각해보고 너무 이제 주가의 이제 매크로 이슈보다는 뭐 그런 개별 이슈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시장의 성격이구나라는 걸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뭐 역발상 측면에서 그냥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종목이죠, 종목. 네. 뭐 환율 뭐 아예. 네. 괜히 꺼내가지고 뭐 네. 내일 또 종목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때 달라지는 거니까. 자,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돼. 아, 그러니까 기업을 이렇게 쭉 보통 보면 이제 뭐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뭐 테마를 형성하거나 네. 아니면 수급 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네. 아, 근데 안만 찾아도 잘 걸리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저는 선택이 좀 어려웠고 김현미 매니저는 또 기업을 그래도 잘 선택하시니까 네. 어떤 기업? 요즘에 볼까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삼박자라고 하잖아요. 뭐 실적, 재료, 네. 수급 뭐 이런 거 따져서 보면 결국 걸리는 애들은 다 전기차밖에 없어요. 아, 그래? 매일 저희가 이제 데일리로 방송하는 입장에서 첫날 만날 계속 전기차만 얘기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뭐 한 달, 한 요번 올해 들어서 전기차만 계속 몇 개월 얘기했어도 네. 히트 쳤겠죠. 어, 그렇죠.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전기차 완전히 좀 꽂혀 있는 거고 여전히 전기차 종목들 이제 시세가 강하다. 저는 이제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네. 시장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에 좀 꽂혀 있고 되게 열정적으로 이 수급 심리가 강화됐을 때 항상 이제 우리 시장은 또 강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도 그것과 이제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시세가 강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조금 공격 적인 분들은 신용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하는데 신용 융자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대주라든지 네. 뭐 스탁론 같은 거를 쓰셔서 확 했는데 그렇죠. 그 신용 증가하는 만큼 대차장고도 같이 증가하는 거. 네, 맞습니다. 대차장고라는 거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준비하는
걸로 추측을 네. 많이 하잖아요. 이미 그렇죠. 공매도를 했거나. 네, 코프로 그 신용과 공매도가 같이 느는 게 어떡하지? 그렇게. 그렇죠. 지금 뭐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뭐 십몇 조 원 늘어났다 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고. 공매도는 80조? 그렇죠. 지난주에 이게 저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한 이틀 정도 수요일 목요일 이틀 정도 세게 좀 빠졌잖아요. 네, 네, 네.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줄 알았는데 목요일 날 딱 끝나고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던졌더라고요. 아. 그건 분명히 이제 변동성을 못 견디시는 분들. 그렇죠. 고점에 이제 매수해가지고 레버리지가 막 이제 키워져 있는데 그게 한 10% 15%씩 이렇게 사실 4, 5% 빠지는 거는 뭐 별 신경도 안 쓰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0% 단위가 이제 넘어가면 두 자릿수. 네, 두 자릿수까지 이제 하락폭이 팍 커져버리면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분들은 못 견디거든요. 근데 그렇죠. 결국 주가는 에코프로 BM 다시 30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에코프로도 사실 고가권에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만 오히려 팔았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 또 다시 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레버리지를 너무 이제 크게 키우는 것 자체는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체력 자체를 내 스스로 이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뭐. 자, 그래서 오늘 선택?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전기차와 관련해서 오늘 또 미국 시장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어요. 네. 보조금 이제 세부 시책이 이제 발표되고 IRA 세부 시행 계획이 이제 발표되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대상 이제 차량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현대차, 기아 다 빠졌죠. 그러게요. 현대차, 기아만 빠진 게 아니라 유럽 주요 이제 브랜드들도 다 빠졌어요. 결국에는 어차피 이제 미국 현재 지금 공장을 빨리 지어라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요거 자체는 이제 이미 노출되어 있는 악재고 오히려 이제 전기차 쪽보다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어제 원전 종목들도 좀 강했잖아요. 그런 신재생과 관련된 이제 이슈를 좀 감안해서 저는 오늘 수소 관련된 종목 하나를 좀 갖고 왔거든요.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네. 어저께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뭐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거의 막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저께 수소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상하 프론테크가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고 상하 프론테크도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다가 2021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완전히 좀 무너져가지고 추세 하락이 좀 진행됐거든요. 어찌 보면 현대차, 기아, 특히 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조금 이제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실제로 정말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제네시스의 이제 전동화 브랜드도 벌써 미국인가요? 만 대 가까이 지금 판매가 됐다라는 뉴스를 어제 이제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전기차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상용화 시장까지도 이제 공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전략이었기 때문에 수소 멤브레인 소재를 만드는 이제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수소차 모델에 들어갈 걸로 기대를 해가지고 2021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수소차 모델에 들어가는 게 지연됐다. 이게 취소된 게 아니라 이제 지연됐는데 그 지연된 이제 악재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거품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도 넘게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 상용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소와 전기차 이제 딱 구분을 해보면 대형 트럭이라든지 픽업 트럭, 그 다음에 대형 버스 같은 이런 상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소가 훨씬 더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용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이 수소 쪽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도 넓게 보면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트렌드 속에서 지금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 수소 이제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제 현대모비스도 1조 3천억 정도 규모의 지금 수소 연료전지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고 있고 전방에 투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수전의 이제 설비라든지 발전용 이제 그다음에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장 이제 성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상하 프론테크가 이제 받을 수 있고 이 멤브레인 소재가 자체가 뭐 자동차 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전용이나 연료전지 쪽으로도 다 이제 확대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바닥권 공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주가 보면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이게 중장기 파동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하반기부터 워낙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33,000원 정도 매수 가격 한번 보시고 목표 가격은 4만원 조금 아래 38,000원 손절 가격은 딱 3만원 정도로 가격 전략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의 선택은 상아 프론테크 수소? 네, 맞습니다. 이슈로 뭐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 발도 같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기업 선택도 해주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